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클리니컬 마더를 만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체계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터뷰가 없다면, 이 질적 연구에 있어서 인터뷰가 없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체계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화 판독이란 조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직에는 항상 조직의 아웃사이더가 있고요, 인사이더가 있어요. 근데 이 인사이더보다도 아웃사이더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늘 살펴보게 되는데, 이 조직이라는 검사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 이 리서처들을 조직의 밖에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좀더 이제 객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가 어디느냐 하게 되면, 이 외부에서 초빙되어진 리서처들의 그 조사관이죠.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본래 갖고 있는 의도와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의도가 맞느냐, 다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조직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성격과 조직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문화의 가정, 컬처 어썸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초빙되어진 리서처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면, 늘 이러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조직에 대한 분명한 이제 치유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직 자체에서 내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조사관이 조사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조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건 이런 것 때문이야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그냥 컨시더가 쉽게 덮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조금 이야기 드렸지만, 조직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이더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는 것은 뭐큰 문제가 없다고라는 가정 아래서, 조직의 밖에 있는 사람, 어제 그룹에 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그들로부터 자료를 받아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직 밖에서 조직을 늘 바라보면서 조직의 외인으로서 늘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그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그 분석가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 뭐냐.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현상 파악이죠.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그 인터뷰가 조직 밖에 있는 사람, 검사원이, 조사원이 거기 들어왔을 때에, 그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을 그 조직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허락해 주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허락 문제가 또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상당히 이제 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조직 밖과 조직 안에 있는 각각의 그 리서처들의 얼만큼 중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직도 전혀 조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전혀 형편없는 조직이 돼버리고 말은 거예요. 이런 조직이 다 있느냐? 했을 때 막상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전혀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이 정말 그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은 늘 이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문제를 조직 밖에 있는 사람 리서처에게 위임함으로 인해서 조직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 조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노출시킨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그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의 문제점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참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연구의 내적 분석에 위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적인 그 조직 내에 있는 내에 있는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그 전략을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강점과 조직의 약점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 내적인 요인들, 외적인 요인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얼마나 바로 평가될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하든 질적 연구를 하든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전략을 조직이 전략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바른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을 검사 조사할 때에 가장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은 그 문화 조직 자체의 문화를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예, 조직 자체의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 샤인의 견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이 조직에 대한 조직 문화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조직 자체는 조사로 인한 그 조직의 조직에 대한 조사로 아마 이루어진 어떤 그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분석이 잘못됐다면 그곳에 의해서 평가되는 모든 결정들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되어진 그 어섬션을 가지고 조직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연구했던 형태론의 사용에 이제 위험이 주요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만약에 이제 분석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에 대한 그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조직에 대한 불안감, 또 결정에 있어서, 바른 결정한다든가, 또 긍정적인 조직이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제공한다든가, 또 조직원들의 그 셀프 스팀이 좀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장점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34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그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얻는 우리가 그 레슨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샤인은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리서처들의 또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간격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됐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피드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 자신과 서로의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갖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세 가지가 이제 이러한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결론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만 드렸고요. 아까 그 도표로 나온 거 여러분 꼭 살펴보셔서 여러분 앞으로 논문 쓰는데도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 학과목에도 그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